자, 네 개를 이렇게. 무에는 양념을 많이 넣으세요. 아, 이렇게 모아서? 무에는 양념을 많이. 아, 발라? 많이 발라. 바르고 이파리는 그냥 한번 쭉 훑어. 아. 훑어서 이렇게 쬐매. 아. 요렇게, 요렇게. 아, 마치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통에 담는 거예요. 마치 네, 제가 네, 머리를 네. 밀 때마다 쉐이빙 크림을 바르거든요. 아, 그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탁 바르는군요. 아, 제가 아주. 이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쉐이빙 네. 크림을 그래, 그래. 바르시면 돼요. 석천아, 말 좀 잘 들어. 바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이파리 부분은 이파리 부분 한번 그냥 쭉 훑는 걸로. 훑어. 요렇게. 장갑에 묻어 있는 양념 정도만 그냥 쭉 한번 훑어 주는 걸로. 요거 하나만 꺼내면 밥 한 상. 아, 그럼 세 개가 딱. 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뭉쳐 가지고. 보세요. 중간중간 쪽파를 썰지 말고요. 쪽파도 역시 머리에는 양념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나중에 파김치로 이게 파김치지. 우와. 근데 왜 배추김치보다 여기에 많이 들어가냐면 배추김치에는 쪽파가 많이 들어가면 물러요, 김치가. 근데 이건 무라 괜찮아요. 그리고 이 무청이 이게 맛있거든요. 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중간에 한번 넣으세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요렇게. 그리고 이 알타르 김치는 완전히 익어야 맛있어요. 아주 뚜껑 열었을 때 신내가 팍 나야지 맛있어요. 보통 한 얼만큼 걸려요? 이거를 그냥 밖에 베란다 정도에 놓으면은 요즘 날씨에 한 달 후에 먹고 내년 여름까지 먹으려면 한 3일 있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아, 3일 있다가? 이걸 한여름에, 내년 여름에 먹어봐. 보리밥에 너무 맛있다. 옛날에 엄마 몰래 이거 알타리만 빼먹었는데 맛있어서. 그런 애들이 꼭 있어. 대체로 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없어. 열무밖에 없어. 없어. 이파리만 있어. 맞아. 여기 무청 있죠? 무청. 네. 아까 내가 배추김치 할 때 봤죠? 네. 네. 위에 덮고 소금 뿌리세요. 이 공기랑 막아주고 이게 방어막이야. 방어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굵은 소금으로. 얘는 정말 크네요. 유바야 선생님 이만해요. 선생님 이런 큰 거는 칼집을 내서 해도 되는 거죠? 칼집을 내서 양념이 이미 들어가면 빨리 물러. 그래서 안 자르는 거예요. 상에 내놓기 전에 너무 크면 그때 자르세요. 진짜 그랬어. 그래서 안 자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를 잘라서 하나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야, 좋은 질문 했어. 아니야, 동민아 너도 장갑 끼고 발로. 장갑 끼고 발로. 오빠 너무 말만 하시니까. 장동민씨 시키니까 다들 왜 고소해. 너무 쉽죠? 네. 이건 진짜 금방이다. 무치게만 되니까. 네. 와, 양념만 만들면 끝이네. 그래, 양념만 잘 만들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 일 없어. 쉬워요. 일 아니야, 이거 일도 아니야. 맛있겠다, 얘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튀어. 자, 쪽파 다 넣으셨죠? 넣었어요. 진짜 잘한다. 는 것 같아요, 저. 네. 저희 옥 선생님 오전보다 오후에 훨씬 잘하고 있지 않나요? 몸이 풀려서 그래. 전문가처럼. 엄청 많다. 우리 이거 계속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 다 했다. 많이 했다. 자, 다 됐다! 이제 집에 간다! 아니야! 안 가! 이렇게 남았네! 또 남았어. 동치미 할 거야. 동치미. 동치미. 내가 딴 걸 지금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래. 동치미는 해야죠. 저 땅을 파고 동치미 묻었다고.